씨가 1년 넘게 돈벌이를 못했다고. 은퇴한 지 얼마나 됐죠? 은퇴한 지 4년 됐어요. 은퇴 4년 차여서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. 아, 비즈니스를요? 네, 이제 리듬체조 학원이랑 스튜디오를 운영을 좋네요. 했는데 예. 운동만 하다가 사업을 시작을 하니까 모르잖아요. 그래서 한 1년을 진짜 그냥 월세 내고 월급 주고 엄청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조금 잘해요. 네. 네. 그런 사업하면 얼마 벌어요? 그래서 저기 생일날, 이번에 생일날이 몇 번째 생일이죠? 저는 만으로 26. 아하, 생일날 좀 우울했어요? 저희가 월급날이 28일이에요. 5월달이 저희가 좀 아이들이 가정의 달이라서 막 빠지고 여행 가고 해서 좀 없는데 코로나까지 터져가지고 이제 총체적 난국인데 제 생일날이 월급날이었어. 어이구, 이거 어떻게 줘야 되니까 또. 줘야죠. 처음 느껴보는 네. 감정이었어요. 그러면 수강생은 몇 명이에요? 1,500. 수강생은 원래는 키즈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어른분들도 오셔서 100명 안쪽으로 5명. 이제는 조금 자리 많이 잡았어요. 아직까지 뭐 얼굴에 주름까지 깊게 패이진 않았으니까. 네, 아직은 괜찮아요.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예, 어리잖아요, 예. 지금. 예전에 그 저기 그냥 아주 싱그럽게 그 변비약 모델하던 때랑은 변비약 모델이었어요? 장기간 했었지, 그죠? 예. 내려놓으니까 편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, 예. 2017년에 은퇴를 했는데 이게 또 많이 미룬 거라고요? 저는 사실 원래 19살 때 은퇴를 하려고 했어요. 19살이요? 네, 그래서 올림픽을 나가는 게 꿈이어서 결승까지 갔으니까 끝난 거죠, 이제 제 목표는? 입장에서는. 네. 끝났으니까 은퇴한다고 하자마자 이제 회사랑 다 난리가 나가지고. 난리가 나서 이제 시작인데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인천 아시안게임 끝나고 또 은퇴한다고 해서 또 한번 난리가 났어요. 그래서 봤으면 야 얘는 맨날 때려치고 이제 시작인데 자꾸 은퇴를 하니까. 그럼 이제 23살, 4살에 은퇴하신 거야 그러니까? 네.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왜 이렇게 은퇴를 일찍 했냐. 20몇 살인데 근데 저희는 원래 그때 해요. 그러니까 원래 21, 22살 때 하고 저는 23살 정도면 진짜 오래 한 편이어서. 아, 리듬 체중 그렇게 되는 거야? 그 운동이? 네. 리듬 체중 그렇지. 그래서 엄마가 이제 나중에 그만하라고 힘들다고. 그런 느낌이었구나. 혹시 강남 씨의 아내 이상화 씨도 은퇴를 했잖아요. 상화는 그 운동을 또 하고 싶어요. 지금도 하고 싶어요. 지금도 막 이렇게 울컥하고 하고 싶어서 밖에 바라보고 막 그래요. 강남 씨는 어땠어요, 그러면? 저는 은퇴한다고. 은퇴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. 너무 힘드니까, 무릎이 너무 안 좋으니까. 연재 씨는 더 하고 싶고 이런 건 없고. 근데 보통 운동선수들이 이제 그만두면 되게 공허해요. 엄청 공허하고 매일매일 하던 일상이 갑자기 없어지고 뭐 해야지 하는데 전 이제 5년 동안 철저히 계획을 한 거죠. 되게 해맑다. 되게 해맑다. 밝고. 그래서 이제 은퇴를 딱 했을 때 너무 행복했고 근데 대신 그만큼 후회 없이. 돈 때문에 리듬 체조를 관둘 한 적이 있어요? 대회를 한번 가면 저희는 개인이 제 거, 코치 선생님 거, 심판 선생님 거, 트레이너 거, 뭐 가끔 발레 선생님 거까지 다 숙박비, 식비, 비행기 맞아요, 다 돼야 돼요. 나라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? 아 개인 진짜로? 네. 아니 근데 국대가 아니니까 국대가 아니니까. 국가 대표예요. 아 국대여도 그래요? 네. 국대여도 그래요? 네. 한두 가지 정도만 지원을 해줘요. 뭐 올림픽. 아 올림픽. 그거는 지원해주고. 와, 아시안 게임. 돈 진짜 많이 들어오겠다. 아 월드컵은 다 본인이. 네. 또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니어가 돼서 처음으로 아시안 게임을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지훈련을 했을 때 비용이 어느 정도 한 뭐 제일 작게 1,000만 원 정도 드니까 큰 돈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메달 안 따면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고 대회를 나가서 지금 봐도 그 어떤 대회보다 그때 눈빛이 아 되게 열심히 했구나. 저는 느껴져요. 살아있어요? 눈빛이 살아있어?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. 더 이상 못하니까. 제가 그때는 리듬체조를 좋아했으니까. 그때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메달을 따면서 이제 광고를 찍고. 그 찍은 돈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. 그 광고인가요? 광고 때문에 뭐 글로벌로 욕을 먹었다고 하던데. 그렇죠. 광고가 지금은 이제 좀 운동선수들이나 광고 찍으면 와 너무 잘 됐다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운동 안 하고 왜 광고를 찍냐.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. 이런 인식이 엄청 있어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욕을 먹고 러시아에 가면은 광고 찍으러 한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너 막 스타 놀이 잘하다 왔냐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막 미치는 거죠. 고등학생인데. 아, 러시아
요새 이제 같이 또 하는 친구들이 또 시기하고 그런 거라. 바이오 리듬이 다 깨지는데도 혼수생활 하려면 저는 이제 광고를 그렇죠. 무조건 찍어야지만. 아니, 경비를 대야 되니까. 네. 안 그러면 뭐 경비를 어떻게 대를 추천할 수가 없는데. 왜냐면 이제 프로 선수가 스폰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마추어는 이게 스폰서가 없으니까. 경비를 이제 본인이 대이죠. 힘들겠다. 참 그러니까. 그런 사정이 다 있는 거야. 그러니까. 우린 모르는. 그렇죠. 그러니까 형이 프로 안 했더라고. 아니야.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. 그렇다 손치자. 선수고 나는 팀이야 팀. 네, 그래. 저는 이제 리듬 체조 워낙 이제 해보시진 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준비해 왔어요. 야야야. 아 좋습니다. 예. 예. 자, 이거는 이렇게 팔자 그리기. 팔자 그리기? 팔자 그리듯이 그리죠. 이거는 공 떨어뜨리지. 아 잡고. 잘하네. 그럼 잘해. 피가트 스매너인데. 괜찮죠? 잘하죠.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우왕청심한 것들. 다음에는 다리로 잡을 건데 그냥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렇게 다리 이렇게 다리 이것도 뭐 이건 뭐 잡았어? 강남 조심하세요. 밟으시면 안 돼요. 김박진업에 한번 도전. 아 이건 안 돼. 이건 안 돼. 이건 국수정이 잘해. 바닥이 울렸어. 이건 국수정이 잘해. 바닥이 울렸어. 도전적이 생기셨어. 이렇게 던져가지고 도전적이 생기셨어.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건 국수정이 잘해. 이건 국수정이 잘해. 던져줘봐. 던져줘봐. 공자부자하면 다 잘하네. 막 던져도 상관없어. 이거 안전히 잡아서 이렇게 딱 잡고 진짜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. 아니, 와 이거 어려워. 이게 이건 뭐 전문가. 이건 전문가야. 야 잘한다. 아, 미치겠다. 이거 어떻게? See, oh, ooh, the master of my sea, oh, ooh.